네, 안녕하십니까. 장돌뱅이 조문식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집은요. 자, 수원 화서시장의 아랑주입니다. 아랑주. 아랑주는 침구, 그리고 이불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일로 들어가야 된다, 사장님. 아. 사장님. 네. 아랑주는 네. 이불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종류가 진짜 많네요. 네. 저렴한 거서부터 좋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저렴한 거부터? 네. 제일 저렴한 거 얼마예요? 제일 저렴한 거는 만 원짜리도 있고요. 만 원부터? 예. 비싼 거는? 비싼 거는 40만,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와, 그러면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만 원짜리. 아, 예, 그러지 마시고. 아니, 여기 보니까. 네. 다양한 이불도 있는데요, 보세요. 네. 지금 다양한 이불도 있는데 네. 저쪽에 보면 우리 옛날에 그죠 원앙금침이라고 그러죠. 네. 그죠? 원앙금침부터 해가지고 참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다 있는데 네. 커튼도 있어요. 네, 맞아요. 커튼도 있는데 예, 커튼이랑 논스크린이랑 다 우드 노을 다 합니다. 아니, 사장님은 욕심도 하는 진짜 사장님이 욕심쟁이.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걸 인연으로 생각해요. 고객이 아닌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단골 고객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그 집에 장사가 잘 안 되느냐 잘 되느냐 그게 한가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인연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 이럴 때 사실은 제 노래도 홍보해야 되는데 제 노래가 당신 덕분에거든요. 네. 네, 노래가 당신 덕분에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고객 덕분에 맞아요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맞아요. 정말이요. 고객님들 덕분에 그죠? 네네. 요즘에는 어떤 게 잘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저기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이불도 많이 나가고요. 아, 예, 예. 너구도 많이 나가고 저 다양하게 나가요. 커튼, 논스크린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 진짜 뭐 방석, 하물, 애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도 특이하네 이건요. 이건,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엉덩이 보호 또 약간 여기 네. 보다시피 뭐 산모들도 있겠지만 치즈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정을 하더라고요. 예, 예. 한번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앉을 때 요렇게 앉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앉는 거거든요. 이렇게 앉아지니까 아주 편한 거네 이건요. 네. 여기 앉아. 그다음에 이런 것도 애들 진짜 좋아하겠어요. 진짜. 예, 예. 아니 다양하게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요즘에 저기 홈쇼핑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디필러 오는가 뭐. 네 맞아요. 바디필러인데 요새는 네. 혼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봤을 때는 똑바로 잘 주무셔야 돼서 앞에서 네. 뒤에서 잡아줘서 네. 사실상 애인이 필요가 없어요. 죄송해요. 또 애인이 필요하면 네. 애인이 하고 같이 자면 이걸 또 벌려서 네.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서 더 상냥하게 딱 붙어서 주무시면 더 좋아요. 이게요. 이렇게 잠 모습 이렇게 자는 거거든요. 이게 누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죠. 네. 그 애인이 온다 사장님들로 들어오세요. 사장님 들어오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이러면 네. 같이 애인도 같이 잘. 야 요거 요거 진짜 좋다. 요거는 네. 그죠? 솜도 네. 웬만한데 다른 데는 솜도 조금 넣고요. 네. 저희는 소금 옛날서부터 20대서부터 아니 아버님서부터 전례가 돼가지고 네. 막 용량을 많이 넣어서 최대한 안 죽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아니 사장님 그러면은 여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온 지는 제가 여기서는 5년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정자동에서 13년 하고 20대서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르신들께서도 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계속 내려온 거죠. 이제 하다 보면 솜 사장님은 솜 사장님 때도 전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다 있는 거죠. 아, 네. 2대째 내려오시는데 사장님은 20대 때부터 하셨는데 지금 31이니까 11년 하셨네. 네. 아니, 저는 딱 보자마자 보면은요. 보자마자 다양하다는 걸 딱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의 취향이 또 좋아요. 딱 취향이 진짜 좋으셔요. 네. 손님들의 고객의 니드에 맞게 딱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네. 이런 겨울에 따뜻한 이불, 싼 이불, 비싼 이불, 뭐 원하는 이불이 다 필요하시는데 필요하시다. 네. 만약 이불이 필요하시다,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요? 네.
당연히 아랑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히요. 서울 하서시장에 아랑주예요. 아랑주.